안녕하세요. 한일종합복지관 김혜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때로는 바쁘고 지친 하루를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퇴근 후 가까운 직장 동료들 또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신 후 귀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가족 모임이나 각종 이벤트에서 몇 잔의 술을 마시고 술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 운전 중에 경찰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하는 경우 차를 세우고 현장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후 음주 측정 결과에 따라 티켓을 받거나 경찰서로 연행되기도 합니다. Driving Under the Influence, DUI 또는 DWI로 칭하며 우리나라 말로는 음주운전, 일리노이에서는 DUI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음주가 가능한 21세 이상의 경우 0.05에서 0.08% 사이인 사람이 운전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운전자에게 추가 증거가 있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리노이 Secretary of State Office에 의하면 평균 음주운전자 75%가 남성이며 주로 주말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 또는 연행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평균 연령은 34세, 그리고 57%가 35세 미만으로 보고되었으며 적발 시 많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로 법적 기준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 이상이었거나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차량에 탑승했을 경우와 과거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리노이는 메디컬 목적으로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마초 사용이 허가된 개인은 일리노이 공중보건부에 등록하고 일리노이 주에서 면허받은 의사의 서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자는 대마초 사용에 의해 운전 능력이 상실되었음이 증명될 시 약용으로 처방된 경우에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개봉되지 않고 사용할 수 없게 보관되어 있지 않으면 약용 대마초를 차량 내에서 운반할 수 없습니다. 일리노이 주의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은 체포 당시 상황 및 판결의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운전자의 연령,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자가 16세 미만의 어린이와 함께 승차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다르며 일반 통행로에서 잘못된 운전 중이었는지 그리고 운전자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정황에 따라 평균 약 $18,000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범칙금과 그 외의 변호사 및 법원 비용, 보석금과 집행유예, 보험금과 운전면허증 추징금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기간까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있습니다. 특히 한 잔쯤이야 괜찮아, 운전할 수 있어 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이민 생활을 흔드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실수가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안전운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며 보다 건강하고 밝은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일종합복지관 김혜노입니다.